안녕하세요. 송나리 사는 정한석이라고 합니다. 금년에 제가 모판을 기르는데 특별하게 뭐를 길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. 지금 이 모판을 보면은 이 매트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올해 유튜브를 보고 모두싹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제가 이 모두싹을 가지고 뭐를 길렀습니다. 모두싹 프리미엄, 또 모두싹 유황, 그 다음에 모두싹 아미프를 가지고 물 500리터에 시작해서 요거를 처음에 모판을 1, 2cm 됐을 때 처음에 관주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3번 정도를 관주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요게 이제 일주일 후에 나갈 건데 오늘 제가 일주일 후에 나갈 때 또 모두싹 그 골드를 또 한번 관주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매트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됐고 이렇게 던져도 아무 이상이 없이 매트가 그 이 모판만 빼가지고 가도 될 정도로 매트가 잘 형성이 됐습니다. 올해 금년 농사는 모판부터가 반농사인데 모판을 잘 기름으로 해서 모두 아주 튼튼하게 되고 또 모살이도 안 하고 건실한 모를 재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도 내년에는 이렇게 모를 잘 길러서 농사에 그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앞으로 우리 대월조합도 그 육묘장에서 이렇게 튼튼한 모를 길러서 조합원들이 모를 심을 때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월조합도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이렇게 안 하시고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? 예, 올해 처음 이렇게 매트 형성이 됐습니다. 작년에는 모뿌리도 시커멓고 예. 모를 이렇게 해서 심으려고 하면은 그 못 뜨는 칼을 가지고 뜨지 않으면은 뜨지 않을 정도로 작년에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냥 막 던져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모판 그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매트가 아주 하얗게 매트가 돼서 아주 떼창처럼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어르신 이렇게 들으면 막 이렇게 저 찢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작년에는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들어도 예. 단단하게 잘 되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이거를 모내기 할 때 네. 그냥 모만 이렇게 빼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서 심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매트가 잘 형성이 돼서 올해는 아주 성공적으로 모짜리를 재배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르신 그러면 잘 떨어지는 거하고 안 떨어지는 거하고의 그 농사짓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나요? 잘 떨어지는 거는 우선은 모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. 그래서 모를 심어놓으면은 모사리도 하고 모가 활착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매트가 잘 형성되면은 튼튼한 모기 때문에 모를 심으면은 모사리도 안 하고 튼튼한 모로서 바로 그 활착이 돼서 그 모가 커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르신 그게 지금 품종이 어떤 거죠? 요거는 조생종 진옥벼입니다. 아 그러면 언제 심는 거죠? 요게 지금 제가 4월 7일 날 모자리를 했는데 네. 이제 5월 1일 날 심을 예정으로 지금 이렇게 재배를 그렇게 심으면 어르신 언제 수확해요? 요거 수확기는 아마 5월 초순에 심으면은 9월 한 초순경 9월 초순경 9월 10일 이전에는 그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전체 이 양이 지금 얼만큼 심을 양인가요? 요게 지금 2,000평 심을 양입니다. 2,000평이요? 예, 2,000평 심을 양인데 제가 전년도에는 2,000평을 130판을 가지고 심었는데 올해는 드문 모로 해서 지금 제 예상하기에는 모판을 지금 드문 모로 해서 한 80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심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. 그 어르신 드문모라는 게 그 간격을 넓힌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드문모는 제가 작년도에 전라도 빈제 백산농협에 그 교육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드문모를 시작한 지가 뭐 한참 돼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하는데 올해 작년에도 제가 모내기를 할 때
평당 이양기로 50주 29cm에 50주로 심었습니다. 근데 그게 등모로서 평년도에 예년도에는 그냥 저 한 60주 70주 심던 거를 네. 50주로 심으니까 수확도 더 많이 나고 모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할 때 소출도 네. 한 20% 내지 30%가 증수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거를 아주 저 모짜리부터 신경을 써서 모두싹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를 길렀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수확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